처음에 공무 업무를 시작하셨을 때 그때 애로사항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그걸로 계기로 해서 지금 책도 출간하신 거고 강의도 만드신 건데 애로사항 이제 처음에 하셨을 때 애로사항 한번 정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. 네, 뭐 저부터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, 네. 뭐 저희 부장님께서도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가 처음 이제 책을 쓰게 된 것도 신입 사원으로 이제 저희가 회사에 들어와서 공무 업무를 해야 되는데 뭐 하라고는 하는데 뭐 네. 지침서라든지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가지고 어떻게 네. 해야 되는지가 좀 많이 막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지금도 다른 뭐 조직에서도 좀 비슷하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선배들한테 이제 물어보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에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주위에 좀 많이 물어보면서 알음알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이제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공부라는 업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업무인데 이런 제대로 된 책이라든지 매뉴얼 하나 없는 게 조금 너무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준비를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. 아니,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사실 혼자서 이 많은 일을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 내서 책을 쓰는 것도 되게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책도 없었을 뿐더러 A to Z을 다 이렇게 아우르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 대기업의 그 건설 현장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부터 뭐 다양한 프로젝트를 다 해보셨기 때문에 마스터했다라고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또 이차장님도 비슷하게 또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, 예, 어떠세요? 맞습니다. 저도 이제 사실 현장에 처음 투입이 되면은 일단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. 그럴 기회가 거의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눈앞에 닥친 일부터 이제 하다가 그렇게 이제 세월이 좀 흘러다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과거에 내가 했던 업무가 좀 잘못됐구나. 혹은 이제 좀 비효율적으로 했구나.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을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책을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저희가 강의를 준비한 이유가 처음에 현장 들어갔을 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눈앞에 있는 것만 이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일의 처음과 끝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고,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도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맞습니다.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정말 뭐 저희 거 아니더라도 좋은 강의가 있거나 좋은 도서가 그쵸. 있으면은 또 예. 보면서 공부할 수 있지만 저희 거를 보시는 게 좀더 낫죠. 딱 적합하게 말을 하셨으니까. 네, 맞습니다.